자, 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한번 특별법 한번 와보실래요? 오늘은 30, 4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봐요. 특별법. 자, 2023년 3월. 갑과 명의신탁을 맺은 을. 예, 보이신가요? 예. 매수자금, 동그라미. 매수자금이면 보통 계약위임령 명의신탁이거든요. 예,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예. 예, 갑이라는 사람과 을. 둘 간의 명의신탁. 유효다, 무효다? 에, 무효. 얘한테 팔았죠? 병. 매매. 병이 선이면, 매매. 유효다, 무효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는 누구다? 그렇죠. 을. 병이 악이다. 매매?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누구다? 병. 을이 제3자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죠? 정.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이 자의로 하면 유효. 우리 갑한테 뭐를 줘야 되죠? 그렇죠. 자금. 등기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빠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맨날 1년 내내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한번 와보세요. 갑을 보이신가요? 예. 갑,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이 병의 선의 아니의 관계없이 무효다. 맞죠? 갑을 명의신탁 유, 무효? 무효. 1번 맞았고. 자, 이 병이 동그라미. 갑,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네, 병이. 선이다, 악이다? 선이. 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자 을이죠? 네. 이에서 갑은 동그라미.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가 아니고 뭐죠? 저 자금. 네, 병이 동그라미.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후 명의신탁 약정 사실 알게 되었어도 을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이 동그라미. 악인 경우에도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정은, 정 나왔네. 정 여기 있죠?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X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저는 정부터 일단 찾으라고 해요. 정은 무조건 제3자거든요. 제3자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이 답이 아니면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알려드린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 특별법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정동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민법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번에 시험을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